대변 항에서 잡히는 멸치 대부분이 9.9cm 이상의 대멸. 전국에서 유통되는 대멸의 60% 이상이 이곳에서 어획되는 것이라니 그 양도 어마어마한데요. 멸치 크기가 큰 만큼 이곳 멸치는 다양하게 이용이 됩니다.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멸치를 구입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중 최고 인기는 멸치 젓갈. 젓갈로 또 드시는군요. 자, 해놨다. 가을에 김장. 시장 멸치는 길고 살이 많아요. 그 남해 저쪽 멸치는 짜르거든 키가.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멸치 요리 중 가장 인기인 것은 무엇일까? 멸치 회만큼이나 많은 미식가들이 찾는 멸치 구이. 오동통하게 오른 살의 고소한 맛이 일품. 숯불에 구워주면 웬만한 생선구이 명함도 못 내밉니다. 진짜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. 무슨 산란기니까 알이 많이 차니까 가장 크고 가장 살도 통통하고 가장 맛있고. 멸치 알 먹고 왔어요? 냄새. 아니요. 아니요, 죽이지 않아요? 진짜 궁금하네요. 전어구이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멸치구이에 집 나간 남편이 요새는 많이 들어와. 남편들 어서 좀 들어가세요. 가을 전어에 대적한다는 봄 멸치구이. 뼈가 연하기 때문에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어 고칼슘 음식인데요. 그래 맛은 어떤가요? 와. 아, 멸치가 굵고 크니까 네, 생선 먹는 것처럼 굉장히 맛있어요. 고소할 것 같아요. 멸치 구이의 뒤를 잇는 이것의 정체는? 멸치는 시래기 우거지하고 찰뚝궁합이 비거든요. 생멸치를 듬뿍 넣은 멸치찌개. 매콤한 고춧가루만 넣어도 다른 양념이 전혀 필요 없는데요. 끓이는 건 간단해도 얼큰하고 담백한 맛은 으뜸. 대변항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랍니다. 대변항에 숨은 밥도둑이라 할 만큼 이 찌개 한 그릇이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라고. 우거지가 들어있어서 국물도 있고 그래서 먹기가 참 좋아요. 비리진 않아요. 많이 먹으면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뼈에 탈성도 좋고 건강 대변 기장 멸치지.